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하 29장에서 31장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시절부터 이미 아버지 아하스 왕과 공동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까지 모두 합하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는 대략 42년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아버지 아하스 왕과의 공동 통치 기간은 기록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 단독 통치의 29년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BC 8세기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유다 이야기가 열왕기하와 이사야에는 잘 나타나 있지만 역대하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전 제도 복구와 유월절 예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남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운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성전 건축 이래 가장 열심히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41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수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 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두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29장에서 31장이 등장하는 성경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 부엘세바, 단, 기드론 시내입니다. 등장인물은 히스기야, 아비야, 제사장들, 마핫과 요엘 등 레위 사람들, 보발꾼들, 아세르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역에서 온 몇 사람, 남유다 백성들, 대제사장 아사랴입니다. 아스 왕이 죽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치하던 공동 통치가 끝나자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자로서 가장 먼저 성전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서둘러 성전을 정화한 이유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곳곳에 저질러 놓은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셨다는 사실을 깨닫자는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6절입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기드론 시내가는 우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없는 간헐천이어서 겨울 외에는 마른 상태인데 이곳 기드론 시내가에서 시체를 매장하거나 우상들과 우상의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성전 정화는 레위 사람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등 14명의 대표들이 먼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 정화 작업은 총 16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성전 정화를 모두 마치고 그 내용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함으로 종료됩니다. 그 후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분단 200여 년 만에 히스기야 왕이 담아낸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말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날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루어진 성전 복구와 제사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선왕들, 특히 아버지 아하스의 전처를 따르지 않고 성전을 깨끗이 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감사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연락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정화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 명절을 지낼 계획을 갖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히스기야 왕의 내용은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추수와 연결된 칠칠절과 초막절은 겨우 지켜온 흔적이 보이나 유월절은 제사장 나라의 근본이며 시작인 가장 중요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이전까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 제사장 나라의 시작인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보발꾼들을 보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공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위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두 초대한 것은 예배 장소 단일화의 원칙, 즉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었던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은 율법 규정대로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한 둘째 달에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대로 연기하여 둘째 달 14일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들을 통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전역 열두 지파에 편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여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히스기야 왕은 아직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수이기는 하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히스기야 왕은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발꾼들은 북쪽 경계인 단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지역을 거쳐 스불론 지역까지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호소를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행히 북이스라엘 지역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한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도중 규례를 어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히스기야 왕이 서둘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그들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모든 백성의 결의로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유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7일 더 연장한 이유는 드린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았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4일에 걸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모든 성읍에서 우상들을 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 나라 조직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 특별 헌금을 하고 11조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 일에 히스기야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헌금과 11조를 바치게 하자 성전의 재정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해진 그들의 직무와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사명을 성전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 재정이 풍성해지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 재정을 보관할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 재정 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되는 성전 재정을 공정하게 분배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던 왕이라 평가하셨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기 편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육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